오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아픈 몸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또 여러분 인생의 상처나고 무너진 여러분의 인생도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로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들은 엄청난 것을 체험했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어서 길을 내시고 자기들 구원해 주시고 자기들 잡으려고 추격해온 애굽 군대를 바다에다 수장시키시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넌 다음에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고 막 소고추고 춤추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금방 약속의 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길을 가는데 약속의 땅을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느 길이에요?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광야길을 지나야 이제 그 약속의 땅에 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 광야길을 지나게 하심으로 그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어떨 땐 고난 속에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날 지켜주시니까 만사 형통할 거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야. 나는 아프지도 않고 병도 들지 않을 것이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탄탄대로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광야를 갈 때에도 나 혼자가 아니라 늘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의 상징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오늘 이 교회에 오실 때에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절대 고아가 아니고 혼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절대로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이 광야길 갈 때에도 성령님이 함께 손잡고 걸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인생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 입에서는 원망이 툭 튀어나옵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오늘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자,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넜고 너무나 감사해서 막 놀라운 은혜 찬양하고 막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이 홍해 바다를 지난 다음에는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광야가 나왔어요. 자, 그래도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도 봤으니까 이제 조금만 가면은 약속의 땅이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걸었는데 그렇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며칠 걸었다 그랬어요. 3일 동안 걸었다 그랬어요. 3일 동안.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광야길을 3일 동안 걸은 겁니다. 이 사막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엄청나게 낮에는 덥고 밤에는 또 엄청나게 추운 곳이죠. 그래도 이제 홍해를 봤기 때문에 하루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없네 아직까지. 또 이틀 가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일 갔어요.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뭐 조금만 뭐 물 푸대나 뭐 이런 건데 다 좀 물도 가지고 나왔겠죠. 광야로 들어가니까.
근데 그 이제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물이. 광야에서 물이 없이 못 살죠. 예? 물이 없으면 며칠을 견디기 어렵다잖아요. 음식이 없으면 며칠을 견디기 어렵고, 물이 제일 중요한데, 특별히 그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디 물을 찾아서 이제 가는데, 저기 보니까 샘이 있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3일 만에 찾은 샘인데, 너무 기뻐서 막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아, 그러고 가서 제가 샘에 닦아가지고 물을 딱 먹으려고 했더니 물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지역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뭐, 거기에 있는 샘들이 이 미네랄 염분이 많아가지고 물이 굉장히 써서 못 먹는다래요. 그 물을. 그런 샘들이 많다랍니다. 하여튼 어쨌든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드디어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3일 전에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보여져요. 또 제자들의 모습도 보여져요. 예수님 제자들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또 금방 그 다음날 저 태풍랑 일어나니까 또 금방 막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방 잊어먹는 거죠. 3일 동안은 갔는데 3일 만에 찾은 샘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3일 전에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감사하고 막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들 입에서 감사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불만이 탁 튀어나오고 원망이 또 탁 튀어나왔어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렇게 나와요. 모세에게 원망했지만은 모세만 원망한 게 아니죠. 모세를 거기 대표자로 세워가지고 이리로 인도해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 거기 그냥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 그냥 계속 나와야 되는데 광야가 나오고 물이 나왔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에요. 예? 사막에서 물이 없으니까 그 고통과 그 절망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뭐 이 사람들 와 이렇게 믿음이 없나 그러기 전에 내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면 어떨 것인가. 광야가 계속 나오고 여긴가 하고 봤더니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고 그런 상태죠.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들의 신앙이 3일짜리 신앙이 됐습니다. 3일짜리 신앙.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이 근리로 인도해 오셨을 때는 다 뜻이 있다 그랬죠. 예? 홍해 바닷길로 인도해 온 데도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길이라면은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해 오신 뜻이 있어요. 그 길이 아무리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자, 하나님이 마라로 인도해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뭐 그물이 쓴지 몰랐겠습니까? 그 쓴 물을 달게 치료하셔가지고 그물을 마시게 하시려고 데려온 줄로 믿습니다. 예? 아니, 홍해 바다도 갈라주셨는데 그 샘물로 왜 데려오겠어요? 쓴 물로. 먹지도 못하는 물로 왜 데려오셨겠어요? 하나님이.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치료해 주셔서 먹게 하심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또 체험하고 믿음을 더 성장시키시려고 하나님 데려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당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했다 그랬어요? 원망하다 망했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 설교를 했어요? 신약시대에. 사도바울이 했잖아요. 사도바울이. 어느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했잖아요. 공부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공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로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죽었다 그랬죠.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내 인생을 지금 이끌어오고 계시는 것은 내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좀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고 계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길은 지금 당장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냐 뭐 험난한 길이냐 돌멩이가 막 튀어나오고 바위가 있고 가시나무가 있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그 길의 끝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지. 예? 아무리 넓은 길로 가면 뭐예요? 쫙 갔더니 낭떠러지 떨어져 죽으면 어떡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넓은 길로 가다 다 죽는 길로 간다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그리로 인도해 오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들이 당장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우리 죽이시려고 그 길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적과 끓이려는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이걸 믿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자,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힘들까요 안 들까요? 모세는 몇십 배 더 힘들겠지. 지도자는 자기도 무리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힘든데 200만은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다 원망하고 막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뭐 이 지도자의 고충이라는 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지도자는 아무 말 안 해도 힘들어요. 그 사람은 거기서 왜? 모든 걸 생각하고 하나하나를 다 위해서 기도하고 다 책임을 져야 되고 가만히 있어도 힘든 거야. 근데 그냥 막 원망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랬더니 모세가 어떡합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큰 차이가 나. 마라에 도착하면 인생이 거기에서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큰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아, 잘 될 때는 뭐 누구나 똑같아요. 만사형통하고 잘 되고 기쁜 일이 생기고 그러면 누구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나오지. 거기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어디서 구별이 되느냐? 마라에 도착했을 때 구별이 됩니다. 이 사람들도 3일 전에는 다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소고치고 춤추고 막 15장에 어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라에 딱 오니까 3일 만에 불평이 나오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마라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힘든 건 힘들지. 예? 인간이니까 좀 절망적인 마음도 막 생길 수도 있죠. 그때가 중요하단 말이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원망하다와 기도하다가 대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 여러분 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 3일 전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영적인 건망증에 빠지면 안 되지. 예?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까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찾아오셔서 도와주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인 건망증에 있어서 금방 잊어버려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5절 하반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샘물이 다 썩어서 미네랄 염분이 많아가지고 썩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홍해? 그걸 어떡하겠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거기서 절망하는 거죠. 내가 뭔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절망하지 않아요. 그 대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아, 인간이.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가능성이 싹 없애버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저도 그런 경우를 가끔 하나님 당하게 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 느끼게 하셔요. 그때는 정말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자, 한 나무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 나무를 샘에다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순종을 하고 그 나무를 물에다가 던져서 넣었더니 그 샘물, 큰 샘물 전체가 달아졌다래요. 이 주석들을 읽어보면은 이걸 좀 과학적으로 해석한 주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네랄 염분이 있는 이제 그런 물인데 거기에는 뭐 무슨 나무, 뭐 내 나무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허접한 주석이라서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써오지도 않았는데 그 나뭇가지에 그 무슨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 화학 성분을 넣으면은 그 물이 달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라는 거예요. 저기 저 나무 갖다 넣으면 된다. 이렇게 지식을,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것 같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런 주석이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여러분. 물론 요만한 컵 하나 떠가지고 쓴 물을 거기다 그거 집어넣어서 조금 달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이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 이 큰 이 샘 엄청난데 거기다 무슨 나뭇가지 하나 집어넣었더니 그 물이 다 달아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이
큰 샘물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써서 200만이 먹어야 되는데 그걸 무슨 나뭇가지 하나씩 넣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그 물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치유하셨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무게가 클수록 그 가능성이 좀 적을수록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더 크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 두 번째 교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주신다 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믿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마라의 사건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시험한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시험한 사건이다. 25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하셨다. 자, 또 다른 성경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인생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시험했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만 할 때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그때 그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그때 그 시험은 temptation,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게 사탄이 하는 시험이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시험하셨죠. 테스트 한다는 말이에요, 테스트. 학교로 가면 선생님이 시험 본다는 말이에요. 시험 해보죠, 여러분? 시험을 봐봐야 그 사람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브라함 소개할 때도 제 경험을 얘기했는데 제가 그냥 독학에서 영어 공부해가지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가려고 토플을 보는데 뭐 저는 학원을 다닌 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토플을 독학에서 보고 간 사람 아마 저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 해가지고 갔더니 뭐 듣기는 들어보질 않아갖고 들리지가 않아. 근데 이제 뭐 독해력이니 문법이니 하는데도 시간도 굉장히 짧게 주거든. 짧은 시간에 탁 해야 되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 맨 처음에 시험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영어를 굉장히 못한다. 그걸 깨닫고 그다음부터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보니까 뭘 알아요? 내가 영어 잘하는 줄 알았더니 영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네? 이 실용 영어에 굉장히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내 실력을 알고 아, 더 보충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셨고 여기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 그랬는데 뭘 시험하신 거예요? 뭘 테스트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신 것이죠. 이미 홍해에서 시험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예? 원망했잖아요. 홍해도 지금 또 마라에 왔어요. 또 시험을 하셔. 두 번째 시험에도 또 실패를 해. 또 원망을 해. 이때는 아직까지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다 용서해 주세요. 불신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실패했는데도 하나님이 물도 달게 해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셨지만은 나중에 이제 광야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죠. 거기서는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 이해하시고 이제 여기서는 봐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아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셔가지고 한번 시험 봐가지고 그때 실력을 아신 건가?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럼 시험은 누구를 위해서 본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알았을까요? 3일 전까지만 해도 막 홍해 갈라지는 걸 보고 막 감사 찬양 부르고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드리고 막 자기들 신앙이 엄청난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마라에 도착한 게 다시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거기서 아직까지 더 많이 성숙해져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죠. 어린아이 신앙.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 설교할 때마다 가끔씩 얘기하는 게 내가 어떤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처해보지 않고는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인생의 위기가 한번 꽉 닥쳐와 보세요. 꽉 흔들려버립니다. 시나이.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 테스트하신 거예요. 테스트. 그 테스트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알았죠. 예? 하나님이 마라의 물을 달게 해주셨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들이.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성숙한 신앙이죠. 아니 잘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다 그럴 때 누가 감사 다 누구나 감사해요. 누구나 그럴 때는 어린 나이도 감사해. 믿음이 없는 사람도 감사해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 뜻이 있다. 내가 너무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게 진짜 신앙이죠. 성숙한 신앙. 여러분들은 이런 성인,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두 번째 교훈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망가뜨려 놓고 근데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치료해 주시는 분, 치료해 주시는 분.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 유명한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히브리 말로 뭐라래요? 여호와 라파라잖아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우리가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아, 나를 치료하시나. 그 찬송을 부르면은 힘이 생겨요. 예? 특별히 막 아프고 그럴 때 찬송을 부르면 힘이 생기죠.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지.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치료해 주세요. 자, 오늘 여기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 마라의 물을 달게 하심으로써 그 쓴물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먹을 수 없는 물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물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마라, 쓴물들,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병일 수도 있고 육신의 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병일 수도 있고 뭐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마라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걸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규례를 지키면 하는 조건문이 있습니다. 앞에 조건문. 지키면 너희를 치료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규례와 계명과 규례는 율법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주어져요? 20장에 가서 시내산에서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계명과 규례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리라가 아닙니다. 여기 계명과 율례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문맥 속에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예? 이런 마라 같은 상황에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마라를 치료한 것처럼 네 인생을 다 치료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들을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27절이에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우리 카페 이름이 뭐예요? 엘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엘림이에요. 저기 쉼터가 되고 저희가 안식처가 되고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데 또 이제 열흘 날입니다. 근데 이제는 지난번처럼 이렇게 뭐 신고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운영하면서 돈을 받으면 세금을 내고 또 이래야 돼요. 그래서 후원금으로 하는 건 괜찮아요. 후원금, 자발적 후원금으로 해서 성도님들 주일날 식사하시고 커피 없어가지고 요구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금씩 그 통을 하나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조금씩 후원을 하면은 그걸로 이제 커피를 좀 사가지고 주일날 그 맛있게, 우리 커피 맛있잖아요. 그 유명한 커피예요. 그 커피가 이렇게 해서 좀 다시 하고 또 이제 아파트 들어오고 그러면 또 어떻게 운영할까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엘림이 그랬더니 저쪽 있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쑥 이렇게 답방하고 가더니 아 거기도 카페를 만들었는데 엘림이라고 줘버렸네. 엘림이라고 줘버렸어요. 자, 이 사막인데 말이죠. 그 마라에 가서 이제 그 쓴물을 단물로 먹고 좀 이제 또 갔을 거 아닙니까? 조금 갔는데 와 어마어마한 곳이 나오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곳. 엘림이 나왔는데 거기에 물샘, 단물이 나오는 물샘이 12개나 있어요. 12개나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딱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낙원과 같은 모습이죠. 천국 같은 모습. 예? 그런 곳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이 엘림은 안식과 풍요와 평화와 기쁨의 상징이에요.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과 그늘이죠. 물과 그늘. 그것이 풍성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면 마라가 치료, 마라 같은 인생을 치료해 주시는데 그럼 우리 인생이 뭐가 된다고요? 엘림이 돼요. 엘림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더욱더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윤리와 계명을 지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엘림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 어린 나이가 되면 안 되겠어요. 조금 좋으면 막 감사하다 그랬다가 조금 힘들면 막 또 원망했다 좌절했다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마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내 인생이 엘림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